양쪽의 차이를 살짝 짚어보면 미쉐린 가이드는 평가원들이 교육도 받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소수의 평가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월드베스트 50, 뭐 아시아베스트 50 이런 거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몇백 명의 심사위원, 뭐 평가위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식당을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단 지성의 느낌이 있어요. 기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약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강점이기도 해요. 전혀 새로운 기존의 기준으로는 순위에 오를 수 없는 식당들이 오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를 더 신뢰를 하냐, 저는 솔직히 유럽에 나오면 미쉐린 가이드를 좀 더 신뢰를 하고 아시아에서 미쉐린 가이드는 크게 신뢰는 하지 않아요. 참고를 하긴 하지만